네, 안녕하세요. 동방신기의 윤은호입니다. 제 앨범 누아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형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누아르. 네. 어떤 앨범인지 이제 기자님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. 제작 기획부터 이제 참여를 같이 했어요. 그래서 솔로 앨범 누아르가 타이틀곡 명이 되고요. 그 안에 땡큐, 타이틀곡 땡큐를 포함해서 총 6곡이 수록된 미니 앨범이고요. 미니 앨범에는 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감정들을 한번 색깔로 이렇게 저번 앨범에 표현을 했다면요. 이번에는 누아르가 아무래도 블랙을 뜻하는 만큼 한 남자가 느낀 인생의 희노애락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앨범이 영화 같다라는 게 사실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시네마틱 앨범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세요. 일단은 전곡을 다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랙 필름을 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각 곡마다 분위기에 맞는 영화 장르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또 영화 포스터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잘 꾸며봤습니다.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면 아 이게 어떤 장르겠구나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게 한번 영화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수록곡 모두 표현하는 감정도 다르고요. 또 서사도 달라서 다양한 장르로 이렇게 연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윤호 형만 나온 게 아니라 또 특별한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어요. 그 누아르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를 위해서요. 사실 황정민 선배님과 이정현 씨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더 기억이 남는데요. 두 분의 열연 덕분에 뮤직비디오가 더 멋있고 그리고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고 또 저의 새로운 모습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또 다 제작이 끝난 뒤에 또 이수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완성된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또 이렇게 장문의 문자로 정말 칭찬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. 또 하나하나 또 선생님께서도 뒤에서 이런 부분의 디테일을 또 이렇게 또 알려주셔서 더욱더 이렇게 재밌는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. 네.